그러니까 원래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프린터들을 돌리는 3D멍 라방을 했었거든요. 영상 어디 갔어요? 유튜브가 가져갔어요. 몰랐는데 12시간 이상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 저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이거의 그 완성되는 출력의 영상과 그리고 떼는 모습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지금 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원래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애들이고요. 아쉬워서 방송으로 못 봤던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 일단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거요?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더라고요? 떼도 되죠, 이제? 아, 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버리는 거는 그러면은 링킴 책상에 올려놓을게요, 이 쓰레기. 아니요. 얘는 보면 그래도 떼야 돼. 봐봐요. 얘는 이거 봐. 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출력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핑크 실크인데 출력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느 순간서부터 서포터가 출력이 안 되면서 꼬인 것 같아요. 이 윗부분도 보면 또 잘 나왔어. 노즐이 막힌 것 같진 않고 이제 이 출력물이 어느 순간서부터 엉키기 시작하면서 이 엄청난 뽀글뽀글 핑크색 수세미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요렇게 링킴 책상에 올려두는 걸로. 이제 엔더3 V3는 얘는 보면 출력 기록을 보면 3시간 19분 걸렸거든요. 굉장히 출력 시간은 빠른데 문제는 정말 이거는 뭐 골다공증 났죠. 골다공증. 그래도 얘 역시도 바닥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30mm 이후서부터는 지금 이거는 뭐랄까 필라멘트 자체에서 압출이 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거미줄 집을 짓고 네, 골다공증에 걸려버린 뼈 느낌입니다. 얘도 실패.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엔딩으로 하죠. K1 맥스는 17시간 56분 걸렸고요. 얘 처음에 되게 늦게 뽑아서 뭐야 만드나 싶었는데 완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 뽑았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도 레인보우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색깔 변화가 굉장히 잦은 레인보우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너무 색깔 변화가 잦아가지고 저는 이거 별로 색은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네, 이번에 사용했던 필라멘트는 이거는 프린터보드의 필라멘트예요. 우드 그레인이라고 해서 그 갈색 안에서의 그 톤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라멘트를 사용을 해서 큰 출력물을 뽑으니까 지금 이렇게 색깔이 약간 이제 갈색 톤 안에서 어두워졌다 진해졌다 하는 그런 모양의 좀 더 진짜 약간 나무가지 같은 모양. 얘도 서포터는 그대로 두겠죠. K1은 4시간 48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엔더3 V3에 비하면 지금 1시간 정도 더 걸리긴 했지만 출력물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로즈 골드 실크 필라멘트고요. 여기 원래 이게 트리 서포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어쨌든 출력은 성공을 했고 사건의 전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난리인가요? 이게 지금 얘가 어느 순간부터
이 다리가, 세 개의 다리가 이 높이부터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출력 사이즈가 지금 원래 거에서 길이만 높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프린터는 이렇게 베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프린터다 보니까 플러스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얘가 이제 고속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렇게 움직인 거죠. 뭐 이거는 모델링을 수정하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여기 이렇게 완전 일자로 쭉 뻗어진 부분, 이제 여기가 출력 상태에서 이제 높이가 높아지고 베드가 앞뒤로 움직이니까 이제 출력물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뭘 하신 거죠? 이게 그래도 끝까지 출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보면은 거의 많이 와서잖아요, 이 높이면. 그렇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심지어 이것도 필라멘트,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썬루 실크 필라멘트인데, 아니, 어째 여기서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어거지로 붙였다. 여기 붙은 거예요? 붙긴 붙었어요. 이게 워낙 흔들리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뭐 수평 같은 거 제대로 이렇게 못 맞추고, 이 상처를 기부스를 해버리니까 상처 다 아물지 않은 상처. 이게 뭔가요? 이게 아니, 아물었는데 흉이 졌어 그래요. 어, 슬프다. 뼈가 제자리에 아무도 있네요. 이제 여기만 싹 이렇게 다시 끊어내고 이렇게 붙이면 안 되나? 여기만요? 고데기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고데기로 이렇게 고데기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누르는 거 말고 그냥 단면을 싹 자른 다음에, 근데 싹 자르면 일단 높이가 안 맞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그 이 레인보우라서 색깔 맞추기가 너무 힘든 상태여서 새로 뭘 덧붙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진짜 이것도 여기 왜 휴지야. 아 진짜 이거 이 방송을 날렸다니. 응? 이거 응? 저 외출하에 있는 동안 막 혼자서 다은쌤 어떡하죠? 이러더니 이 아까운 장면의 영상을 날려버리다니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죠? 다들 이거 본 사람 몇 명 없단 말이에요. 한 10명? 10명 산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산 증인, 우리 장준님. 그 10명 중에 혹시 녹화 뜨신 분? 근데 이게 증상이 좀 다 다른데요. 얘는 완전 틀어졌어, 얘는. 그거는 아무튼 얘도 잘못 접합을 해서 그래요. 여기 수술을 하실 때 저기 기부스를 매우 잘못하셨네. 그러니까요. 얘는 완전 틀어졌고. 뼈가 붙긴 붙었는데. 그리고 얘는 아니 쟤보단 좀 난데 여기도 구멍나고 여기도 이상하고, 그리고 얘는 아 얘가 그래도 제일 낫네요. 셋 중에는 고르라면 굳이 고르라면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아깝다. 뭐 여기 그냥 전시해 놓는 거죠 뭐. 이 아랫부분 요만큼씩을 다 잘라? 아니요 그거 뭐야 뭐 그 에폭시로 담가 버릴까요? 너무 많이 들어갈걸요? 그런가요? 그 둘 다 크릴리티 슬라이서로 슬라이싱을 했는데 두 개가 일단은 서포터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 두 개의 출력물이 똑같이 크릴리티 슬라이서를 사용하긴 했는데 지금 슬라이스 버전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옛날에 슬라이싱 했던 걸 그대로 그냥 써봤어요. 그랬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트리 구조의 선택권이 없었는데 얘는 이제 트리 구조도 서포터가 선택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트리의 구조의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 구조 서포터에 따라서도 출력 시간의 차이가 꽤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엔더3 V3 플러스가 아무래도 출력 높이가 K1 맥스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 길게 일부러 출력을 하려고 했으나 뭐 그 길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네. 이게 베드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얇고 높은 출력물, 아마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였으면 좀 나을 텐데 이렇게 얇고 높은 출력물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고속 3D 프린터 중에서 배드가 움직이는 출력물은 저도 살짝 고민을 할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세로로 찍고 싶네요.